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센 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 구체화돼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고 또 지금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이고 오늘도 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실상의 그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하나님 두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세계가 그게 영의 나라, 다시 말해서 신들의 나라다. 그 신들의 나라는 신적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걸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그렇게 했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반역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들도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 영적 존재가 뭐냐?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 그 영적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유한한 세계 속에 속한 자가 아니고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하다. 그게 천사들도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하고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 유한한 그 목숨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성도들을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죽지 않죠. 그게 영생불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생하는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은 영생한다 그러거든요. 영생한다. 그 세계가 있어요. 그 우리는 이 유한이라는 이 세계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무한한 그 세계, 영원한 그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거든요. 근데 여기 필연적으로 뭐 하느냐? 영원한 세계에 사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가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셔가지고서 찾아가셔서 주셨어요. 그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믿음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놨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 역사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겪는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볼 것 같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그러면 뭐겠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이겠죠. 그죠? 옛 하늘과 옛 땅이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위에 있는 세상이니까 이거는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이 세계는 유한한 세상이 되어버리죠. 일정 기간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존재케 했다가 하나님이 다 용도가 다 하면은 이 세상은 폐기 처분하잖아요. 폐기 처분하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곧 뭐냐. 실상이 아니고 뭐냐. 허상이 되어버리죠. 허상이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죽음이 있어요. 영생은 없어요. 영생은 어디 있느냐? 위에 있다, 위에. 그래서 이 역사에 속한 것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시간 속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이 캡슐 속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 시간이라는 이 캡슐 속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마치 저 설국열차에 보면 그 설국열차는 계속해서 지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빠져나가려면은 동양에서 한 소년이 와가지고서 빼내줘야 돼. 새로운 세계를 빼내줘야 돼. 그 서공열차가 이 세상이 이 세상. 여기는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그런데 동양인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 설국열차로부터 탈출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국열차 밖이 뭐냐? 영원한 세계가 되어버리죠. 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시간이라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타임캡슐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서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을 이 타임캡슐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이 타임캡슐 밖은 곧 뭐가 되느냐. 영원한 세계가 되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속에 시간이라는 이 타임캡슐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그래서 모세는 할 때 한 경점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한 경점 같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것이 한 경점이에요. 그냥 눈 한번 깜빡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근데 눈 한번 깜빡하는 게 100년 걸린다니까. 눈 한번 깜빡하는 게 100년 걸린다니까. 어? 근데 이게 우리가 미련이 많아가지고서 여기에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얘들아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허상이야. 여기에 목매지 말라니까 진짜가 있어.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세계를 알려주니까 오 진짜가 저기 있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진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두 부류가 되겠죠. 이 허상이라는 이 세상 속에 이것이 실상인 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다 그렇게 실상인 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짝 알려주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알려줄게. 여기가 가짜야. 이거 가짜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 100년 사는데,
그 백년 말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있어. 그럼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이 유한한 이 세상 속에서 뭐를 준비하면 사느냐? 저 위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화 되는 거예요. 어디 내가 예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올 것 같으면 내가 예수지. 맞아요? 네. 내가 예수다 이러면 안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거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니까. 네 지금 나 때리면 예수님 때리는 거다. 어? 아, 예수님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인정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핍박한 죄로 묻는다니까. 그 걔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걔 눈에는 나만 보이지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뭐냐? 껍데기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누가 보이느냐? 거룩하신 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를 죽게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못하고. 아무나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교인들, 성도들 간에 이것들을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존귀한 분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요거는 예수를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내 안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마치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품었잖아요. 세례 요한을 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듯이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상대가 예수를 품은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니까. 무시하고 하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인간이 아니에요. 힘의 법칙으로 우리는 힘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힘의 논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한테 와가지고서 까불지 마.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힘의 원리라니까. 힘의 원리. 여러분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이거는 본능적으로 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온단 말. 이런 힘의 논리로 사는, 이런 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한테 위의 법칙, 이 힘의 법칙의 영향 밖에 있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버렸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힘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키가 작아도 까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키 크다고 교만 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 주님 대하듯이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애들이 오니까 애들은 가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 아이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라고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성가대장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지만 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저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어요. 귀하게 여기어요. 서로서로 이렇게 귀하게 여김이 돼야 돼. 이게 이렇게 귀하게 여김으로 이렇게 살면 여기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짬밥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힘의 법칙으로 해가 할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말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이다? 능력이 있다 그러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얼마나 말이 많아요. 예수 잘 믿는다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 그건 니들 말 안 믿겠어. 너희들 실제 능력을 보겠어. 너희들 삶을 한번 보겠어. 내가 가가지고 한번 보겠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은사 받아가지고 어서 말이야 잘난 척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은사 받지 못한 사람 까불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은사가 그런 거냐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난 무시하라고 은사 줬냐고.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받은 은사 직구도 아니고 말이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왔어. 잘난 척하고 있단 말이야. 잘난 척하고.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거든. 너희들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너희들 가면은 너희들의 그 삶을 한번 다뤄볼 거야. 말하지 마, 말. 뭐 예수 믿는 너 말하지 말고 실제 너희들 한번 다뤄볼 거야. 주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예수를 모실 것 같으면은 예수를 모시는 성도를 만나면 반가울 수밖에 없죠. 같은 영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반갑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같은 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것을 뭐냐, 미래 천국을 현재 누리고 산다 그런 거예요. 미래 천국을.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팅해 놓은 곳이 교회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육적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적 가치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거는 뭐냐, 영적 가치를 소유했을 때만이 그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세상의 그 사람의 외모의 조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죠. 그걸 판단하지 않죠. 그 사람이 세상에 부자든 뭐 많이 배웠든 뭐 이렇게 잘났든 뭐 고관대장이든 그거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만 있을 것 같으면, 예수를 품은 사람일 것 같으면 다 귀하게 여기는 게, 차별이 없으니까. 그런 세계를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거예요. 몰고 오는 거. 그런 그 세계를 걸어서 은혜의 나라다 그래요. 은혜의 나라, 하늘나라라 그래요.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의 반대가 뭐냐? 이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는, 하늘나라는 은혜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은혜의 나라가 몰고 올 것 같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랬잖아. 이전 것은 폐기됐다 이 소리잖아. 그럼 이전 것은 뭐겠어요? 몰고 오는 나라가 은혜의 나라니까. 이전에 있던 나라는 무슨 나라겠어요? 법의 나라죠. 맞습니까? 그걸 나로 보라고, 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나라를 내게 몰고 왔을 것 같으면 나는 법의 나라로 살든 나는 죽어버리셔야 돼. 나는 끝나야 된다니까. 법의 나라로 살든 나는 없어져야 돼. 그게 원칙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은혜의 나라를 몰고 가지고 몰고 온 거는, 법의 나라는 이제는 뭐냐, 만기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만료가 됐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다 폐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으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으니까.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가 살아요? 헌 사람이 살아요? 새 사람이 살아요? 세 사람이. 그럼 여러분 무슨, 여러분 세 사람이 헌 사람이에요? 야, 얼굴빛도 안 바꿔주고 그렇게 대답을 하네? 다시 묻습니다. 옛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목소리가 더 커지네? 무슨 자신감으로? 맞아요. 껍데기는 옛 사람 같아도 내 속 사람은 세 사람이잖아요. 은혜로 살면 세 사람이죠. 은혜로 살면 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뭐냐? 마치, 예? 저 뭡니까? 신랑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다시 신랑, 뭐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이렇게 다가 자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신랑이죠. 그럼 새하늘과 이 헌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은 뭐였어요? 신부의 모습으로 있죠. 신부의 모습으로. 맞습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그 천연왕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곳이라 그러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신랑이 지금 온다고 소리가 왔어. 그 결혼식에 가지고 신랑 입장!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신랑 입장! 하면 그 다음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신부는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딱 이렇게 부케 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응? 그러면 밑에는 지금 신랑이, 지금 위에는 신랑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밑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탁 신세마포 입혀가지고서 준비해가지고 조금 있을 것 같고 그 천사가 누구 부르는 거야. 신부 입장 소리 질 것 같으면 그 장 안에 모든 하객들은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신랑 신부를 맞이하십시오. 이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도열을 해가지고서, 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온다. 신부가 온다.
그래서 우리 신부는 뭐냐?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결혼식을 그런 의미로 보시라니까. 그런 의미로 가가지고 그냥 딴딴따다 이것만 보지 말고 그 결혼식에 나를 세우시라고. 앞으로 누구 결혼식 가거든 여러분들 옆에 가가지고 비켜내가. 내가 예수님과 신랑 신부하는 것 같이 그것도 한번 그렇게 모형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심을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그 신부 옆에다 여러분을 딱 세워놓으라고. 내가 직접 가란 얘기가 아니고 그럼 욕먹지. 그럼 내가 설레지요. 그렇게 신랑 신부 이렇게 결혼식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래서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고 그 새 것은 위에 속한 것이고 이걸 영이라 영의 세계라 그러고 흔 것은 뭐냐 육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육의 세계에 있는 것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뭐예요? 후패해져가지고 후패해져. 그래서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서 우리가 크게 살다가 늙으면 점점점점 후패해져요. 후패해져가야 돼. 늙으면서 건강하다. 그건 문제 있어. 늙으면 이 몸뚱이가 점점점점 후패해져요. 응? 우리 김현우 이사님 엊그저 얘기를 하는 게 권사님이 지금 이 더운 날씨에 겨울 옷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아들이란 놈이 내가 지금 이럴 때 놈이야 아주 엄마의 심정도 모르고 그 겨울 옷들은 다 집어넣어놨고 여름 옷 갖다 놨다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 되게 뭐라 그랬거든. 지금 권사님은 추워요. 열기가 자꾸 빠져나간다니까. 빠져나가는데 젊은 사람 입장이어가지고 지금 더운데 반팔 입고 있어야지 그걸 몸빼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장 겨울 옷 내놓으라 그랬거든. 이, 뭔 말인지, 이거, 이 해석이 안 돼요. 젊은 애들은 겨울에도 반바지 입어, 반바지 입고. 그건 젊은 것이요. 몸에 열이 펄펄 끓으니까. 근데 지금 노인네들은 어떻게 된다? 열이 어떻게 된다? 저걸 빠져나가요. 빠져나간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몸이 열이라니까. 열로 사는 거예요. 그걸 에너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로. 맞습니까?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펄펄 넘쳐. 근데 늙어가면 이 에너지가 점점점점 소진이 되어가는 거예요. 소진이 돼. 그러면 이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져. 차가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아들은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더운데 에어컨 켜놓으면은 금방 끈다는 거예요. 여름이 늙을 것 같으면 끈다, 킨다. 지금 끄는 게 맞아요? 켜는 게 맞아요?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킨다 그러는데 그건 엄마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지를 위하는 것이지. 엄마를 위하면은 에어컨 켜야 된다 안 켜야 된다? 안 켜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잖아. 몸이 냉골인데 잠깐만 추워지는데. 그러니까 겨울 옷을 입고 말이야. 입는 거예요. 그 패딩을 입고 하는 게. 자, 그럼 우리 몸을 이 세상으로 비교해 보자 말이죠. 그럼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점 후패해지죠. 후패해지죠. 이 세상이 기능을 상실해 버려. 그럼 지금은 이 시대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 이게 천재지변을 나타나는 거예요. 폭우가 아마 빠져서는 붓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때 더워가지고 난리를 치기도 하고. 왜 그러냐? 지구 자체가 지금 이게 스스로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된다니까. 이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이걸 누가 이래 만들어 놨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놨잖아. 인간들의 그 이기심이 말이죠.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구 스스로가 나 이제 곧 가야 되겠다. 끝나야 되겠다. 끝나야 되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이 지구를 망가뜨려 놔놓고 또 어디로 간다 지금? 지금 어디로 간다 그래요? 인간들이? 외계로 간다. 그것도 망쳐놓으려고. 지구가 살기 좋을 것 같으면 외계에 간다고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외계를 간다는 놈들이 가난한 사람이 그래요? 돈 많은 놈들이 그래요? 돈 많은 새끼들이 이 지구를 망가뜨려 놨잖아. 그래 놔놓고 도망간다 그런다니까. 그거 가면 다 죽어.
지들 모르고 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구도 가면 갈수록 뭐냐, 몸살을 앓게 돼 있어. 왜? 이게 정상이라니까. 기대하지 마시라고. 기대하지 마시라고. 뭐 좋은 데 어디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어디 좋은 환경, 좋은 데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이 다가간다는 것을 지구 스스로가 뭐 하느냐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끝나간다, 끝나간다, 끝나간다 이렇게 소리를 쳐주듯이. 그게 우리 몸 늙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늙은이에게 성령을 주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게 진짜 해충이에요. 몸이 해충되는 게 아니고 정신이 해충되면 돼. 맞습니까? 네. 마음은 더 그쪽으로 향할 것 같으면 그러면 소망이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요. 비관하는 게 아니고, 늙어가는 걸 비관하는 게 아니고, 아,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온다. 아, 신랑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모르고 온다 그러잖아. 그러면 밑에 있는 신부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름살 펴야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당해가지고 오는 그 신랑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 세상도 두 세상이 있어. 지나가는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어. 자, 그러면 묻습니다. 어느 게 진짜겠어요? 그렇지요. 오는 세상이 진짜지요. 그럼 지금 지나가는 이 세상은 뭐겠어요? 가짜죠. 그래서 이걸 가상현실이라 그래요. 이걸 매트릭스라 그래요. 매트릭스 들어봤어요? 그 매트릭스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앞에 딱 시작할 때 뭐냐면은 수많은 부호들이 툭 해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부호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는 뭐냐? 컴퓨터 안에 프로그래밍 된 그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그 가상현실이 뭐냐? 막 여러 가지 부호들이 숫자로 막 이루어요. 그건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실상이에요, 가상이에요? 가상이라니까.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여기가 실상의 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그 매트릭스예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속에 사는 게. 그 가상현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을 죽여가지고서 인간을 멸절시키고 AI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놨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죄인들이 개판을 쳐가지고서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된 이 세계를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뭐냐, 지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주인이 됐어. 이게 AI가 지금 인간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주인 행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매트릭스 봤어요? 아, 그냥 영화 봤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가상현실 속에서 주객이 바뀌었잖아. AI는 인간이 만들었잖아. 그럼 인간이 AI에게는 창조주와 같아. 그런데 AI가 창조주를 지금 뭐 하느냐?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그게 매트릭스는 죄악된 세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잊고. 그래서 인간들은 매트릭스가 AI가 이게 인종이 기계 인간들이 온 세상을, 그게 지금 이 시대가 뭐냐, 내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AI가 앞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그래. AI가 얘기를 한다니까. AI가, 아유 나 참. 그게 매트릭스가 199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현실로 AI가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다니까. 지들끼리 AI가 AI끼리 지들끼리 대화를 했어. 회의를 했어. 회의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하냐? 인간들 지배하는 세상이 곧 온다는 거. 자기들이 세상에 온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이게 인간들은 기계 문명에 종속되어 버렸어요. 기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쉬운 말로 지금 컴퓨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핸드폰이고 뭐 이런 거 할 때 전부 이거 하잖아, 이거.
지금 아들도 눈만 뜨면 이거 보고 있어. 두 살짜리도 이걸 키우고 있어. 이거 봐야 돼. 그래 조용해. 참 뭐 이거 보고 있어. 이거 없어지면은 인간 멘붕 와버려요. 이 사회가 마비가 된다니까. 지금은 모두가 뭐예요? 컴퓨터로 지금 작동이 되잖아요. 컴퓨터가 작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될것 같으면 인간 세계가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지금 가둬진 세상이 되어버렸어. 이게 매트릭 세상이라니까 지금 이 세상이. 통장에 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컴퓨터 꺼지면 아무것도 안 돼. 돈 달려도 안 된다니까. 마지막에는 현금 있어야 돼, 현금. 그래, 물안병이랬어. 가가지고 뭐 결제한다, 신용카드 안 된다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인간들이 기계문명을 발달시켜 놔놓고 기계문명에게 지금 종속이 된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인간들이 인간의 형상을 닮은 AI 만들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뭐가 되냐? 신이 돼버려. 그게 인간을 지배한다니까. 그게 매트릭스의 그 영화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세상에 인간하고 AI하고 전쟁을 했는데 인간들이 질 것 같으니까 뭐 하냐? 하늘에 태양을 없애버렸어. 왜 그러냐? 이 AI들이 뭐 하냐? 지금 내가 영화 얘기를 하나? 지금 뭔 얘기를 이 AI들이 뭐냐? 에너지를 태양빛으로 빛으로서 충전을 하니까 그렇게 태양을 없애면 AI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태양은 없어도 인간들 속에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을 그때부터 재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낳는 게 아니고 인간을 복제를 해서 재배를 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배터리를 빼내려고 인간 속에 있는 이 체온이 이게 열기잖아. 열기 맞습니까? 그런 세상이 왔다. 그런 세상이. 그 매트릭스가 고발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이제 메시아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름이 그 이름도 이름이 네오죠. 네오가 뭐냐면 뉴라는 뜻이죠. 뉴, 새로운 이 뜻이죠. 새로운. 그 네오라는 사람이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복제를 해. 네오를 복제를 해가지고 하나는 기계 인간이 돼 있고 AI 같이 기계 인간이 돼 있고 하나는 우리 몸을 가지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세계는 전부 AI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못 이겨.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결국엔 죽어.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그 죽은 그 AI를 그 네오를 누가 하느냐? 트리니티라는 여자가 있는데 트리니티가 뭔 줄 아세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그 여자가 기계인간이 복제된 기계인간인 그 네오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해. 마치 엘리사가 수넴 여자 아들이 죽었을 때 올라가가지고 입과 입을 마주치고 코와 코를 맞대고 손과 손을 맞대고 딱 다운로드 하듯이 이 트리니티가 삼위일체라니까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누구다?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그 죽은 그 애에게 키스를 해줘. 생명을 불어넣어. 그러니까 얘가 딱 살아나. 살아나가지고 이제 뭐냐. 부활의 몸이 돼버렸어. 부활의 몸이 됐어. 겉으로는 드러난 것이 곧 뭐냐. 육신의 몸인데 실제 뭐냐. 부활의 몸이 돼버렸어. 그 기계인간이 돼버렸어. 이 기계인간이 이 AI가 참 네오가 기계인간의 수장인 그 뭐냐. 응? 그 첩보대장인 그한테 뭐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사람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나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가지고 누구 속에 들어왔냐?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AI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게. 창조주를 몰라보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에요, 이게.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옛사람을 완전 폭파시켜버리고 새 사람 만들어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매트릭스 끝이 아주 악권이에요. 끝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래밍 안에 있는 이 가상현실은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규제와 통제와 모든 것들 법으로 다스리는 이 세계예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밖에 있는 이 세계는
그 세계는 뭐냐? 은혜로 다스리는 세계. 법이 없어. 규격이 없고, 규제가 없고, 통제가 없고, 국경이 없고. 그런 세계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 지금 이해돼요? 지금 이 시대가 매트릭스 한번 보세요. 그 매트릭스라는 그 영화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영화를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그걸 복음적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이렇게 찍어도 난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그게 내 또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이제 내가 대충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가서 한번 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재미있다니까.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은, 아, 지금 이 역사 세계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지금 AI가 반치는 세계가 다시 기계 문명으로 세상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조작된 도시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조정받고 살고 있어요. 이런 세계에 우리 살고 있다니까. 여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구세주가 하나 오는데 그게 네오라니까. 뉴스타. 그 뉴스타가 어디로 가느냐? 딱 볼 것 같으면 보세요. 그 뉴스타가 어디 오냐?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컴퓨터 그래밍, 그 프로그래밍 속에 있는 이 가상현실의 이 세계를 뭐 하느냐? 없애버리고 실상의 세계로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오는 이유는 뭐냐?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이 뭐냐? 반역자들이요. 이 AI들이요. 반역자들. 자기를 낳아준 창조도 모르고, 이걸 모르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 대적을 하고 살고 있는 인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오같이,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뉴스타로 와가지고서 이 세상을 멸해버리고, 영원히 규제가 없는, 통제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래밍 안에 있는 이 인간 세상에는 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힘의 법칙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차별했어. 모두가 감시 대상이고 서로가 서로 밥 먹고 갈등이 있어. 이게 법이에요. 법. 법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법으로 사는 세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고 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법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없다니까. 예수님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멘? 그러니까 거기는 은혜만 통용이 돼. 은혜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난장한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 거룩한 성이 온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이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예루살렘, 그 성에 누가 들어오느냐? 신랑, 어린 양이 신랑으로 쑥 들어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12가지 보석으로 지은 그 성 자체가 뭐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에 너, 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과 지어지기 위해서 벽돌과 벽돌이 되어가지고 하나하나 연결이 돼 지어져 간다. 이 벽돌 하나가 전부 뭐냐? 보석이요, 보석. 지금 이해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보석이요, 보석. 왜?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를 생산해요? 보석 생산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우리가 흙이 바뀌어서 보석이 되어버려. 하늘나라.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버린 당할 것 같으면은 모퉁이 돌 옆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탁탁 연결시켜. 벽돌을 하나하나 연결하는 거예요. 벽돌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벽돌이 있어야 되죠. 그죠? 다 벽돌 우리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요걸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서로 연합이 돼가지고서 차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일 때는 너, 나로 모이는 게 아니고 누구로 모인다? 우리로 모이는 거, 우리로. 이걸 가정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가 너하고 나하고 모였는데, 자식을 놓으면은 네 새끼, 내 새끼를 하지 않고 누구 새끼다? 그게 우리 새끼라니까.
우리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라 하는 이유가. 왜? 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그럼 이 자식을 통해서 너 나를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부부가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을 통해서 너 나가 하나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나가 없어지고 우리가 돼버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돼버려. 아멘?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나 어떤데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 뭐든지 우리가 팀이 돼. 이제 원팀이 돼 있기 때문에 팀에 손상이 가고 손해가 가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팀웍이 깨질까 노심초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아멘? 그래서 비록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뜻에 안 맞더라도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 걸 철회시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이해되죠?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연합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이 교회 일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너 나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돼야 돼. 너 나로 사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AI가 사는 세계고 우리로 사는 세계는 사람만이 사는 세계예요. 사람만이.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랑으로만 부활시키더라고. 아, 그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응? 그리고 사랑 안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보여주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보여주는 사랑. 진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이 사랑 받으면, 다시 말해,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져요. 내 마음에 뭐가 사라지냐? 법이 사라져버려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된 이 사라져버려. 뭘 따지고 하는 게 사라져버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각자 이 안에 선악의 법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의 이 기준이 누구한테만 이게 예외가 되느냐, 깨지느냐. 누구한테 깨져요? 자기 배로 난 자식한테 깨져버려요. 내 자식에게는 예외 규정이 있어. 그 법을 적용시키지 않아. 남에겐 적용시키는데 내 새끼한테는 적용시키지 않아. 그게 뭐냐? 사랑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랑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 법으로 된다, 사랑으로 된다. 사랑으로 돼야지요. 그 사랑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모든 우리가 모든 걸 알아야 돼. 남은 법으로 돼야지. 우리는 뭐냐? 법으로 돼야만 안 되고 사랑으로 돼야 돼. 사랑으로. 아멘?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응?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된 이 그 메타리 속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된 그 법대로 그 조직된 그곳을 막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법을 초월한 뭐냐?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 법은 입력된 것만 해야 돼. 입력된 것만 돼야 돼. 근데 자유는 뭐냐? 입력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걸 자유리라고 그러고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자유가 자유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느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거, 내가 희생당하는 걸 나타내는 거, 내가 희생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상현실 속에서 실상의 그 세계를 맛보도록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장차 가야 될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으로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 현재 천국이 나로 사는 거예요? 우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로 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나로 와야 돼요? 우리로 와야 돼요? 우리로 와요.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지. 내 교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아멘? 내 아들 하지 말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이게 곧 뭐냐? 우리가 되려면 나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나는 뭐냐? 법으로 움직여. 나는 법으로 움직여. 법으로 움직이는 나가 죽어. 우리로 움직이게 돼. 이 우리는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상현실 속, 이 지금 가상현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속에서 실상의 그 세계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실상의 세계에 계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실상의 세계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을. 아멘? 그럼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가상의 현실 속에, 이 허상 속에서 실상으로 사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천국으로 안 살면 나중에 천국 없어요. 그 천국 없다는, 그런 천국 없다니까. 지금 천국으로 살아야 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나중에 하나님 아들 되는 거 없다니까. 지금 하나님 아들 돼. 아들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 아들은 법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지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난 법으로 사는지 은혜로 사는지. 우리 안에 계속 뭐하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법이 작동하지 뭐. 여러분들 법은, 법이 작동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어버려요. 법의 특징이 그렇다니까. 싸우면은 둘 다 손해봐요. 이겨도 손해보고 저도 손해보고 둘 다 손해봐요. 그럼 손해, 둘 다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안 싸우면 되죠. 그럼 안 싸우면 어떻게, 어떨 때 안 싸워요? 내가 져주면 돼. 미안하다. 그럼 저쪽에서, 아니요, 내가 미안해요. 그것도, 그렇지! 이러지 말고. 미안해. 이럴 것 같으면 미안해. 서로서로 미안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법이 싹 사라져버려. 우리를 다툼을 초래했던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잖아. 그럼 은혜가 돼버렸어. 요렇게 될 때는 사랑 안에서 뭐가 되느냐. 너, 나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 부부간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거 이게.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는 법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은혜를 대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 있더라도,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허물 있죠. 그럼에도 참고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미국 집사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각자 각자 다 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살다가 둘이 만날 것 같으면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저는 50년을 살아도 잘 안 돼. 역사 속에 될까? 안 될까? 안 돼. 지금 된다. 큰 소리 치네. 된다고 하는 그 인간 들어봐. 되는가? 안 돼요. 왜 그러냐? 내 안에 내가 또 있잖아. 내 안에 나로 살고 싶어하는 내가 있잖아. 여러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요놈이 길을 못 쓰게 만들어줘야 돼.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그렇게 했을 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이것이 뭐냐? 화목해는 거야. 화목해지는 거야. 화목해.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인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에 놓은 것 같으면 화목이 된다 안 된다? 화목이 돼야 되지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지금. 신자, 요거는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거, 신자만이.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는 실제 그 현실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성령이 오셨다니까. 성령이. 아멘? 그 네오가 죽었다가 트리니티 그 삼위일체가 키스를 해줘가지고 사랑을 주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법이 그 사람을 업무를 하지 못해. 그래 총알이 막 날아오다가 쫙 하니까 총알이 그 앞에서 다 뭉쳐.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물리적인 힘이 여기 통용이 안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AI가 총을 가지고 막 쏘는데, 소나기 주변에 쏘는데, 그 얘가 네오가 촤악 이렇게 하니까 총알들이 다 앞에 서가지고서 두두두두 밤 떨어지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네오가 돌격해가지고서 그 AI 그 스미스 그 속에, 스미스란다. 그 대장 속에 쑥 들어가 버리니까 이 네오가 그 알을 장악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법의 사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가지고 깨뜨려 버리죠. 다 깨버리죠. 저는 그걸 보고서 얼마나 통쾌한지.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내 안에 나를 막 찬상교 관계까지 깨뜨려버리죠. 다 깨뜨려버리죠. 저도 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 오니까 그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흐물흐물해져 버렸어,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주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서. 이건 곧 뭐냐? 마치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있는 벽을 뚫고 들어가 제자들 속에 쑥 들어가는 것도 같아. 그게 제자들이 예수로 지금 완전히 뭐가 됐냐? 장악이 돼가지고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보낸다. 그래서 성령을 뭐하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놔놓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잖아. 이제는 레오는 거침없이 가가지고서 법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레오는 들어가가지고서 물리를 가지고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발동하는 사람한테 그들에게 그 물리적인 힘을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탁 깨는. 그래서 이 레오가 이걸 깨뜨리고 나가지고서 뭐하냐? 규칙과 통제와 법이 없는 그 세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돼 버려. 그럼 AI 세상 끝나고 매트릭스 끝. 컴퓨터가 법 없고 그래. 뭐 하면 된다? 스위치만 내리면 돼. 그럼 컴퓨터 속에 뭔가도 있다 할지라도 전선 딱 끊을 것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래밍의 속에 있는 그 가상 현실의 세계를 매트릭스라 그러는데 그걸 모형이라 그래. 모형. 그 매트릭스가 스위치 하나 끄니까 싹 사라져 버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 역사 세계의 가상 현실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셧다운 하나 딱 시킬 것 같으면, 그래서 이 세상이 뭐냐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철거된다 그러는 거예요. 철거된다고. 하늘도 땅도 다 산악도 간데 없이 다 없어졌다. 그 옛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아멘? 그 세계가 지금 여기 오고 있다니까. 오고 있다니까. 보여요? 우리 최성훈 집사님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점점 가까이 가시권에 들어왔어. 가시권에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니. 에? 참 제가 그저께 유튜브에서 아, 참 세상에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유명한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호기심으로 뭐 그걸 봤어. 근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예언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구원할 게 한국이라 그래. 명시적으로.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인데 예언가들인데 이 한국을 마지막 나라로 해요. 큰 한국이 마지막 제국이 된다 그래. 저는 이 나라가 뭐 큰 제국 된다 이 얘기 아니고 복음으로서 이 나라를 세계를 정복한다는 거. 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이 이 나라가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거. 나 그래서 아 천년왕국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복음을 들고서 마지막 때 이 복음 들고 있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욕단의 후손들이 해돋는 곳에 다 숨겨놨다가 마지막 때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들고 인치로 가잖아. 인치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누구를 인쳐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인치죠. 실제 육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저기라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 재림복음이 저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땅끝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뺑 돌아가서 그리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들어갈 때 초림의 복음이 훅 왔다가 왔는데 마지막 이 해돋는 곳에 욕단의 후손, 숨겨진 이 욕단의 후손, 이 욕단의 후손이 누구냐? 육적 이스라엘과 형제라니까, 형제. 그 이 욕단의 후손이 영적 이스라엘이 돼가지고서 영적인 복음을 들고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영적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온다니까. 아멘? 그럼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겠어요? 욕단의 후손, 숨겨진 욕단의 후손인데 그 욕단의 후손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아라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서 흩어졌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잖아요. 그럴 때 욕단의 후손들은 동방으로 왔어. 해돋는 곳으로 왔어. 그런데
벨렉의 후손들이 있어. 그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는데 벨렉의 후손들은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 근데 요놈들이 바벨탑 쌓아. 바벨탑 쌓아가지고서 언어가 혼잡돼 버렸어. 하나 언어 없어. 아라라산에서 증거되던 그 언어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욕단의 후손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동참이 안 됐기 때문에. 아멘? 또 한국말이 그 언어다 이러지 말하지 말고. 저는 분명히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또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가 가장 심오한 말씀이에요. 가장 배우기 힘들고 이거 배우기 힘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가장 하나의 뜻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이게 마치 히브리어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에 파자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어도 파자를 해야 돼요. 파랗다, 푸르다, 푸르둥딩하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하나가 없어. 한국어가 그래. 또 이렇게 한국어가 욕단이 없어. 그거 얘기 아니고 언어의 의미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계시, 삼중계시가 막 담겨 있잖아요. 깊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후손이 아라라산 내려와가지고 흩어졌잖아요. 저쪽 서방 쪽으로 가는 벨렉의 후손들은 가다가 뭐 하느냐? 시날 땅 평지에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어 다 흩어버렸어. 그럼 욕단의 후손은 거기 가면 가담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럼 얘네들은 무슨 언어를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 언어를 갖죠. 그래서 아리랑 부르는 거예요. 알산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아리랑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 아리랑 민족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단언하는 거예요. 저 자신은 그런 거예요. 해돋는 끝에 강동 맨 마지막 이 꼬투리 이쪽이 이 한국이 맨 끝이잖아. 해돋는 끝이잖아. 그 끝 중에 맨 끝에 지도를 볼 것 같으면 토끼 꼬랑지 같이 이렇게 울산 여기 거기 보면 강동 있잖아. 아, 일단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아,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창세 언약을 미련한 나에게 어리석은 나에게 이런 내 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창세 언약을 딱 줘가지고서 마지막 복음 창세전에 감춰둔 비밀들을 다 그렇게 그러게 해줘가지고서 그걸 지금 같이 뭐냐 작은 손바닥만 구름 같은 걸 가지고서 큰 비를 몰고 다니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참고로 창세기 1, 2, 3장 창세전 언약으로 본 창조 이야기 이제 출판사 넘겼어. 어제 넘겼다고 이제 그 책 나오면 내가 세미나 한번 할 거예요. 북커서들 한번 하고 싶어 그걸. 창세기 1, 2, 3장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창세는 언약으로 본 창조와 구원 이야기. 누구도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7,000명들 찾아내는 이 일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자 안 써요. 절대 큰 자 안 쓴다니까 작은 자 쓰시죠. 작은 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실력이 아니고 저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라는 게 드러내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못난 놈한테 하나님 계시를 줘가지고서 이런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억지 것 같아요? 아니요.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우리는 뭐냐 불사조 같이 죽어도 다시 살아. 왜? 죽었던 그 사람이 트리니티가 키스를 해주기 때문에 끝난 사람. 아멘? 그 트리니티는 누구다? 아, 트리니티가 삼위일체라니까. 트리니티 백과사전도 있다니까. 트리니티 사전 이런 게 이게 우리가 성경 볼까 하다 트리니티가 삼위일체라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입에다 확 불어넣으니까 뭐가 되냐? 죽었던 그 네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오가 뭐하냐? AI를 다 격파시키고 그래서 AI 세상을 잠재워버리고 통제가 없고 규격이 없고 어디 이게 차별이 없고 법이 없고 이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나라죠. 신천지지지. 예수님 몰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 지금 온다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들 공상과학 만화 영화를 공상과학 이런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우주에서 와요 안 와요? 우리가 가요 걔들이 와요?
어디로 온다니까. 계속 오고 있어, 계속 오고 있어. 그 오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탐 그 우주선도 오겠지. 새하늘과 새 땅도 몰고 오겠지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세계에 교신을 해야죠. 언제 얼마쯤 왔습니까? 언제쯤 왔습니까? 또돈돈돈돈. 그 교신 같으면 주님께서 알려주시지요. 좀 기다려라. 곧 간다. 그럼 우린 그 소식 받은 사람은 이미 온 곳과 온 곳과 똑같은 모습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살고 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세상에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은혜 받으면은 다 잊어져 버려. 그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지금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모두가 실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울고불고 하지 마시라니까. 가짜니까. 맞습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부와 뭐를 누려도 그건 가짜라니까. 드라마 속에 재벌이 회자이라. 드라마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드라마 속에 재벌이 회자이고, 드라마 속에 복부이고, 드라마 속에 사모님이야. 아무것도 없어. 끝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희비하지 마시라니까.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내 몸 산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또 가졌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그냥 있는 거야 족한 줄 알고,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살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네오로 사는 거예요. 네오로 사는 거. 우리가 네오라니까. 우리가 네오. 왜? 트리니티를 통해서, 키스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 원본 어디냐? 저 위에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네오를 복제를 했어. 복제를 했는데 기계인간이, 이 기계인간이 저 위에 있어. 그 밑에 있는 이 네오를 살게 하는 게 저 위에 산다니까. 거기에서 계속 뭐 하느냐? 힘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걸 입력을 해가지고서 네오는 밑에서 뭐냐? 아바타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거듭날 것 같은 우리의 속사람은 뭐냐? 위에 속한 사람이라. 위에 속한 사람. 맞습니까? 속사람은 복제품이잖아. 맞습니까? 그 사람 위에 있어. 그럼 우리는 뭐냐? 위의 사람의 조정을 받고 사는 거예요. 위의 사람의. 아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 속사람이 위의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복제 사람이라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내 속사람이 기쁘면 밑에 사람도, 그 사람도 기쁜 거예요. 내 그 속사람이 행복하면 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단장해야 되겠어? 속사람 단장해야 되겠어? 속사람 단장해야 되지. 아멘? 그럼 그 속사람을 단장하는 게 뭐예요? 은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의 속사람을 늘뛰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우리 속사람에게 공급할 것 같으면 내 속사람은 이 안에서 영생하는 자로서 아주 여기 있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껍데기 겉사람이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속에 사랑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 속에 사랑 품고 있는 사람 같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아멘? 우리는 누구로부터 키스 받았다? 트리니티. 트리니티로 우리 키스를 받고 있어. 오늘 저녁에 가서 매트리스 한번 보고 자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우리가 지금 대단한 존재를 지금 살고 있구나, 이거 깨닫게 되신다니까.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사는 것이 가상현실이고, 실제 현실은 저 위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 현실을, 이 실제 현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에게 저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계속 뭐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 움직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되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나에게 하늘에 은혜를 주세요. 에너지를 주세요. 그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막 펑펑 뛴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 이겨내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현재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미래 천국을 현재 땡겨서 사는 거예요. 부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상현실 속에 실제로 살아 실제 나라를 살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내가 비록 이 역사라는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